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여자 박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기억 야독하시는 에너지 넘치는 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즐겁습니다. 오늘은 삶은 지금 이 순간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간순간의 마음을 느끼고 챙기며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 바라보기인데요.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 삶을 어떻게 꽉 차게 만드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순전히 자율신경의 작용 덕분입니다. 자율신경이라 하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잠잘 때도 쉬지 않고 알아서 운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호흡, 심장박동, 혈압, 소화활동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교감신경은 엑셀레이터,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 자율신경 중에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호흡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흡이 빨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화가 나거나 바쁠 때죠. 흥분하면 엑셀레이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뇌파 사이클도 급해지며 뇌의 척두엽에 있는 변도체가 자극을 받아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해마 활동이 억제되어 지나간 나쁜 기억에 휩싸이게 하여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호흡이 느려지면 뇌의 브레이크 기능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몸과 뇌가 휴식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감,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도파민의 분비가 원활해져서 몰입도도 증가하고 영감과 아이디어가 좋아져서 현재 경험이 선명해집니다. 일상에서 숨을 바라보는 일은 바로 마음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숨의 길이는 생명의 길이와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팀나탄 명상센터에서도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깊은 숨을 3번씩 쉬게 하는 명상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시는 호흡을 바라보면서 늘 지금 여기 존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사들이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똥 쌀 때는 똥만 싸라고 했던 말도 이런 의미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려면 제3의 눈이 필요합니다. 지천명인 50대가 되면 반드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고들 합니다. 호흡을 따라가 보면 현재의 내 마음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마음이 제자리에 없을 때는 깊은 들숨과 느린 날숨을 통해 몸의 균형과 마음의 조율을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살리기이며 또한 몸 살리기이기도 합니다. 호흡 바라보기를 통해 삶이 지금 이 순간임을 느껴보시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스토리를 만들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멈추어서 자신의 숨 한번 살펴보시고 뇌의 브레이크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여자 박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